아니 근데 피부색은 왜 바뀐 거야? 아니 다른 사람이잖아. 저거는 원피스 모음집입니다. 진짜한테서 온 문자. 안녕하세요. 성경반대 만화 동아리 관심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최근에 원피스 스토리 전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여하에 따라 제 가입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루피의 아내 후보들 상디 누나, 루피와 첫 키스함 헨콕, 루피에게 반함 나미, 루피와 오랜 기간을 함께한 동료, 사진들이 왜다 이딴 식이냐? 비비, 루피 덕분에 나라 구함. 야마토, 하는 짓이 루피랑 존똑임. 아니, 씨. 아니, 이거 전함이잖아. 무타, 루피 소꿉친구. 아니, 이거는 피얼박쥐도 왜 나온 거야? 로빈, 루피 덕분에 삶의 희망을 찾게 된 동료. 히라오시. 친놈인가? 다른 남자들은 쳐다보지 않고 루피만 쳐다보. 원피스 밀짚모자 해적단 멤버의 출생떡밥. 퀸은 프랭키의 아빠일 수도 있어요. 퀸이 36년 전 아들을 낳았고 10년 만에 버렸다는 사실 확인. 그리고 프랭키 그는 10살 때 버림받았고 지금 36살이에요. 얘 카이도 부하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아 얘가 프랭키 아빠라고? 신기하다. 대놓고 부모 묘사 원피스. 닮긴 닮았네. 야 얘 사람이었냐? 나 처음부터 얘 로봇인 줄 알았네. 쟤 사람이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나 애초에 사람이 최근 거에 너무 익숙해졌어가지고 쟤 뭐하는 애인지도 내가 잘 몰라. 쟤 근데 왜 로봇 된 거야? 뭐 그냥 사이버펑크 해가지고 그냥 열차에 치여서 사이버그가 됐어? 아 39, 93도 뒤집어진 숫자라고? 아 진짜 그러네. 와 얘는 이런 떡밥을 어떻게 다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 진짜 무섭다 무서워. 원피스 관련된 애들 다 부모님까지 나왔나? 아니 이게 복선이었다고. 브라키오 런처. 아 얘가 브라키오 사우루스 열매인가 뭐 그거구나. 와 씨 미친놈이네. 병신TV 1승 프랑키와 퀸의 표지 속 떡밥. 프랑키는 퀸의 아들? 오다가 이거 보면 어이없어서 박장대소 하겠네. 아 이때는 구라라고. 2020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맞는 얘기였네. 진짜 맞았네. 레카 카타쿠리. 레카타코리면 대체 무슨 열매 능력을 가졌을까? 떡밥 떡밥이 열매? 견문색 각성 직이네. 원래 선지자나 천재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후에 재평가되는 법. 야, 원피스 진짜 하나는 맞는구나. 던져놓으면 이 녀석 그딴 짓을 하고도 부모냐? 퀸님 키우기는 했던 년 모성의 곧 퀸맘. 자식 사랑은 대왕맘. 해적의 세계에도 인인은 있다. 자식 사랑 빅맘. 그러네 얘는 그래도 키우기는 했네. 딴 새끼들은 다 버려놨는데 그냥. 야, 진짜 해적은 해적이에요. 범죄자 새끼들 확실히. 응. 퀸 자식 후보 36세 그냥 다 긁어와봄. 네즈미 데마로 블랙의 가짜 루피죠. 비토 스모커 압살롬 대본 쿠마돌이. 여기다 프랑키 고아의 이력까지 더하면 진짜 프랑키 같긴 함. 저때 바다에 방사능 퍼졌나. 애들 상태가 왜 저럼. 스모커는 뇌가 맛이 가긴 함. 징베가 주는 따뜻한 교훈. 나미 마을을 위해서 10년간 수많은 사람들과 조직을 배신하고 돈을 갖고 팀 인터넷에서 배신자라고 욕 안 먹음. 그쵸 나미는 사랑이니까요. 로빈 살기 위해 수많은 조직을 배신하고 그 조직을 패가망신시킴 인터넷에서 배신자라고 욕 안 먹음. 로빈도 사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징베 민족과 국가를 위해 두 번 정도 이직함 인터넷에서 배신자 취급당함. 야 내가 다른 사람 닮았다고 얘기할 때는 별로 기분이 안 나 봤는데 최근에 인스타 DM에서 형 징베 닮았어요 했는데 댓글 달 뻔했다. 저는 배신은 안 하는데요. 나 바로 할 뻔했네 진짜. 기분이 나쁘더라고. 진짜 나쁘더라. 내가 팔았냐? 배신당한 조직을 박살내버려야 배신자 소리를 안 듣는다. 맞는 얘기죠.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집안 싹 다 말아먹고 나왔잖아. 얘도 잘했지. 얘는 다 살려놔가지고 욕을 먹는 거지. 루피 써니호 식량이 다 떨어졌어. 초파랑 징베 있잖아. 아 걔네 역할이 그랬구나.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징베가 배에 남아있겠냐? 진작에 다른 배로 도망갔지. 징베는 안 돼요. 징베는 이미 다른 배에 있네. 원피스 가프 도파민 폭발 행복회로. 가프 아들 원수 대장 사보 에이스 루피 3대장 중장 코비. 안녕하세요.
근데 그렇게 세면 좀 애들 좀 잡아다가 조금 뭐 손 좀 대더라도 그냥 해군 만들었어야지. 루피가 리더인 이유. 상디 여자 못 때리. 적에게도 매너 지킴. 조로 여자 못 때리지만 적에게 살아있는 표함. 루피 동료도 때림. 와. 오. 작가가 인정한 개사기 열매 능력. 질문입니다. 로우의 각성기 크롬의 K는 각성의 K입니까? 아니면 귀곡의 K인가요? 로우의 기술은 말이죠, 룸으로 수술실을 만들고 그 안에서 뭐든지 가능하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K룸은 칼을 룸에 가둬두는 거죠. 수술실 안에선 자유자재니까 칼이 늘어나거나 그 안에서 강력한 충격파를 생성시켜서 공격합니다. K는 나이프의 K예요. 또 하나의 각성기 리룸은 알, 떠날 리라는 의미입니다. 원격으로 주장하는 룸인 거죠. 지금까지는 집도인 로가 수술실 안에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그 안에 자신이 없더라도 수술실 그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수술 열매의 각성입니다. 복잡하면 분위기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데다 수술실 만들고 그럼 지 좆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좆대로 좆대로 열매 트라팔가 좆대로 진짜 새끼 이거 뭐하는 새끼야 이거. 방 안에서는 아무거나 된다고? 그럼 즉사도 가능해요? 얘는 지 맘대로 되는 거면 즉사기도 있겠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즉사기 있구나. 얘 심장을 가져올 수가 있지 않 다른 사람. 그래서 그거 쥐고 막 이러던데. 올해 5월 올라온 루피의 꿈의 끝 예측. 루피의 꿈의 끝 뭐 이게 원피스 엔딩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스포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두의 해적화로 모두 다 바다로 나와서 사는 세상이라든지 추측은 많은데 이게 그렇게 간 떨어진다 비웃을 거다 나올 반응인지는 모르겠고, 루피 어릴 적 시점으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루피의 꿈이 미공개인데 최근에 그 루피 해적단 애들한테 루피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내 꿈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애들은 놀라고 징베가 웃어가지고 저 꿈이 뭐냐가 지금 원피스 완결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애새끼 입장에서 바다를 보면 뭔 생각이 들까? 보통 애라면 그냥 해변가 정도에서 찬방찬방 뛰어놀 정도겠지만 루피는 어릴 적부터 하렙이란 작자가 생명력을 죽어라 키워놔서 섬 전체 정도는 다 돌아다 다녀봤을 거란 말임. 이 새끼 성격상 섬 너머로 가보질 못하니까 존나 답답했을 것 같아. 이 정도 단계에서 보통은 오뎅처럼 배 타고 바다 너머로 다른 섬 여행 한마디란 생각을 하겠지만 루피의 발상은 아예 반대로 바다가 자유롭게 싸돌아다니는데 방해되니 아예 바다를 없앤다가 된 거임. 바다는 어린들 적 루피에게 자유의 반대로 억압의 상징이었던 거지.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더 넓게 뛰어놀 수도 있고 바다 앞에서 갑갑하고 외치면서 기껏해봐야 남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생각만 했던 오뎅도 간이 떨어져 쓸 만한 이유고, 바다에 가로막혀 카이도우를 벗어나지 못했던 야마토가 눈물 흘릴 만한 상황도 나오고 들었던 애들 반응도 뭔가 설명돼. 조로남이 우섭처럼 일반인은 딱히 바다가 자유에 방해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올블루 찾는 게 꿈인 상디는 아예 개소리를 치부함. 브룩은 바다에 갇혀 50년을 보낸 세월이, 프랑키는 바다에 잠겨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고향에 바다가 없어지면 통쾌한 입장이고, 초파는 단순히 어린이의 심정으로 좋아하는 것이라 설명되고, 로빈 반응이 미적지근한 것도 바다에 잠긴 고대 왕국을 얼추나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징베는 좀 난처한 입장이긴 한데 바다가 없어지는 게 정말 될 거란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조이보이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어. 바다가 없어지면 어인섬도 위험해지니까 안전한 심해로 옮겨주던 했던 거. 그렇게 바다가 없어지면서 하나로 연결된 땅이 바로 원피스임. 바다가 없어지면 해적 생활도 끝나니까 자연스럽게 꿈의 끝이 되는 것까지 설명됨. 바다를 없애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내 생각에는 이 4등분된 섬이 중간으로 붙을 것 같아. 그래서 한 조각으로 합쳐져서 원피스가 아닐까. 분명히 저 제목에 분명히 답이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올 블루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어, 그래? 오늘자 연재 분량까지 봤을 때 바다를 없앤다가 아니라 해수면을 낮추는 것이 루피의 목표지 싶음. 원피스가 그럼 하나의 대륙인 거냐는 모르. 바다를 다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 모든 땅을 하나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건가? 큰 호수 하나 남겨놓은 올 블루네. 섬끼리 연결이 된다. 네, 최근에 여러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같은 질문을 6년 전에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3살 때 원피스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술자리에서 나한테 물어봤어. 주변, 만약에 지금 네가 죽어서 신이 네 앞에 와가지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너 뭐 물어볼 거냐. 그래서 그때 내가 막 고민하다가 나는 원피스 완결 물어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존나 궁금했거든. 그리고 인생 목적들 중 하나기는 해. 아니, 너무 궁금해.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지가. 왜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까지 좋아했던 작품이 없어. 원피스 빼고. 내가 지금까지도 관심이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찾아보는 작품은 이거밖에 없지. 근데 끝났을 때도 대부분 다 너무 이상하게 끝나거나 이러면 좀 약간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예상된 결말 들으니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 근데 최근에 또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같은 질문을 물어봤어. 죽어서 신이 이제 하나만 질문할 수 있다면 뭐 질문할래요? 그래서 원피스
세수 완결 어떻게 나나요? 그 질문자가 나한테 그러더라. 아, 준표님은 지금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다. 본인 인생에 대한 미련이나 궁금한 것이 없는 상태여서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궁금하다니까요. 궁금하긴 하다고.